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 진단과 연관된 주제예요.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폐 진단에 오진이 발생하는 이유와 오진을 피하는 방법, 오진이죠. 오진이 생기는 원인은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오진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부제는 이렇게 해놨어요. 치료를 망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오진은 무엇일까? 이게 실제로 이제 오진을 하면서 치료 자체가 망가져요. 치료가 잘 되고 있던 아이들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다 오진을 받고 나서 안심하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요. 자폐가 명확한 아이를 상대로 발달지연이라는 오진이 거의 남발하면서 명칭이 만발하면서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치료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갖다가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오진은 단순하게 뭐 오진이 되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치료를 망치게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확인해 보고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까요?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케이스들을 갖다 제가 여기서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근데 가장 흔한 오진은 센터에서 치료사들을 통한 오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환자들을 볼 때 되면 쭉 설문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한 반수 가까이가 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의사를 통해서 진단받은 경험이 없이 대부분이 센터에서 진단을 받았다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랫동안 이런 경우도 많아요. 센터에서 자폐 성향은 없고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자신들은 센터에서 언어치료하고 무슨 감통치료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많습니다. 명백하게 자폐인 아동을 상대로 센터의 치료사 선생님들께서 자폐는 아니고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은 이제 믿죠. 혹시나 자폐면 어떡할까 걱정 반 두려움 반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안심을 하고 치료를 맡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약간씩 나아질 뿐 자폐 성향은 점점 아이가 고착적으로 되면서 이제 오히려 결정적인 치료 시기를 넘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경험 많은 치료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의사들보다도 더 잘 자폐 아이들을 갖다 진단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임상적인 능력을 갖추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사 선생님들이라면 이 자신의 특수한 치료 분야의 라이센스를 받으신 분들이지 환자를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훈련되거나 교육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언어치료사 같은 경우는 언어의 발달 수준이 어떻다라는 것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까지는 이분들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병이 언어지연을 넘어서 자폐인지 아닌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언어치료사 선생님들 밖의 일이에요. 놀이치료사 선생님들 마찬가지고요. 감통 선생님들 마찬가지요. 아이가 감각상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그분 선생님들의 영역일 수 있지만 이분들이 이 병이 발달 지연이니 아니면 자폐인이 아니냐 하는 진단을 하는 순간 그 자체가 문제가 법률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이 일선 센터에서 질병에 대한 진단을 갖다 아이의 병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는 건 잘못된 거예요. 감통 선생님한테는 아이의 감각적 이상에 대한 그분 소견만을 갖다 존중하면 됩니다. 언어치료사한테서는 언어치료의 언어의 발달 상태에 대한 그분의 소견만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진단은 자신의 아이의 질병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치료사 선생님들하고 해서 견해를 갖다가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진을 피하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이에요. 둘째로 이제 오진이 발생하는 또 많은 사례들은요. 진료 경험이 적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진료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면 필연적으로 오진하게 됩니다. 이제 의사란 그 진단을 한도로 그 교육되고 훈련한 분들을 맞아요.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든
일단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료에 있어서 경험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선생님들한테서는 이런 진단을 받는 경우에 되도록 피하는 게 맞고요.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위주로 진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소아정신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되고 훈련된 분이 많은데요. 이분이 경험이 풍부하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폐 진단에 대해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아정신과 진료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들은 ADHD라든지 소아 ADHD라든지 소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아정신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동의 정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거나 집중력 장애, 학습 장애를 진단하는 데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 데는 진단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렇게 발달 장애를 위주로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이신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일반 소아정신과로 우울이나 아니면 ADHD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험이 적은 의사 선생님한테서 발달지연이라는 진단을 받거나 단순 언어지연이라는 진단을 받고 안심하는 경우고 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 경우도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를 피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의사냐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 장애 아동의 진료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오진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여기서 길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심지어는 경험이 많으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료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선생님들에게서도 오진이 발생합니다. 이런 오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빨간 글씨로 설명을 했어요. 오진이 발생하는. 즉 이거는 여기서 설명한 거는 진료 경험이 많으신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장애 진료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한테서도 오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대략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거는 예를 뭐냐면 일단 조기 진단 시스템이 부재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 가장 핵심적입니다. 의료진들의 실질 임상 경험이 부재합니다. 즉 진료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다가 치료 진단하는 메이저급 병원들이 진단에만 초점을 맞춰지지 그 아이들을 갖다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라는 치료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진단이 어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그들의 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진단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횡적으로 그 텍스트적인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폐가 좋아지는지 임상적으로 관찰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또 좋던 아이가 나빠지는지 퇴행하는지를 임상적으로 꾸준하게 관찰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그 자폐가 발생을 하면서 자폐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전일적 과정으로서 아동들을 관찰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 게 현재 진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즉 진단만 할 뿐 치료를 하지 않는다. 진단만 할 뿐 치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치료에 성공하는 아이들과 치료에 실패하는 아이들의 임상 경과를 전 과정을 관찰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신 게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치료 호전되는 것에 대한 임상 경험이 부재함으로 인해 갖고 아이들의 현상 체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미래태를 갖다 얘기한다든지 그 아이가 얼마나 지금 호전 중인지 그런 변화 속에서의 의미를 갖다가 평가하며 진단하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네? 진단만 할 뿐 임상을 실질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진을 만드는 개념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개념적인 원인.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폐의 정의와 진단법이 현상적인 진단에 머물리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아이가 지금 자폐인지 아닌지를 갖다 얘기할 때 부모님들은 아, 6개월 전에 이랬는데요, 1년 전에 이랬는데요, 막 히스토리를 길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래요, 어? 지금은 이래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이래요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부모님들한테는 절실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해갖고 현재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진단은 이 아이가 자폐인지 아닌지 진단할 때는 자폐인지 아닌지 현재 시점에서만 평가를 합니다. 현재 시점에. 예? 자폐라는 개념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지금 사회적인 활동을 갖다 해내는 능력이 현재 있냐 없냐지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해 왔느냐에 기초해서 진단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으로 현재 시점에 잘라서 이 아이가 자폐적인 특성을 보이면 자폐인 거고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라서 자폐적 특성을 보이지 않으면 자폐가 아니라고 진단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폐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적 히스토리를 진단 확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뭐냐면 아이가 현재 좀 자폐적인 특성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자폐적인 특성이 되게 명확했던 아이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굉장히 좋았던 아이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점점 퇴행하면서 자폐적 특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거는 현재 약하게 나타나더라 하더라도 퇴행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아이는 자폐적 특성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토리적으로 즉 퇴행을 하거나 호전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특성으로 갖는 게 자폐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현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히스토리컬하게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주류의학계에서 이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하는 방식은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 히스토리컬한 관점에서 진단하지 않아요. 오로지 현재 시점만의 기초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오지는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이렇게 뒤에 써놨네요. 퇴행 중인 자폐가 일시적으로 호전을 이루는 사례에 오지는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뭐냐면 과거에 중증이었어요. 엄마나 아빠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서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됐어요.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됐을 때 의사는 이 좋은 상태를 보게 되면 자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증 자폐였는데 치료를 해서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 좋은 상태에서 의사를 갖다 만나갖고 진단을 갖다가 한 두세 달 치료했는데 확 좋아지니까 그 상태를 보고 의사가 자폐가 아니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더 믿고 싶어 하니까 자폐가 아니었음을 갖다가 믿고 치료를 갖다 중지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실은 자폐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차 퇴행현으로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렇게 6개월, 7개월 지난 다음에 동일한 의사가 퇴행된 상태에서 또 보니까, 얜 자폐인데요? 이러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의사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 의사는 그대로 정직하고 합리적인 진료를 한 거예요. 예? 6개월 전에 진료할 때는 자폐적인 특성이 벗어났으니까 자폐가 아니라고 진단한 거고요. 자, 다시 퇴행을 해갖고 8, 6, 7개월 뒤에 자폐 특성이 다시 나타나니까 그냥 자폐라고 진단할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의사는 현재 개념이 자폐적인 진단하는 개념이 히스토리카라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만 평가하게 됐으니까 정직하고 실력 있는 진단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환자는 그 오지 결과적으로 오진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치료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퇴행 초기 자폐 범주까지 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진도 필연적입니다.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굉장히 기능이 좋던 아이가 사회성이 매우 좋던 아이가 한두 달 사이에 막 떨어지는데 퇴행을 하는데 부모는 이상해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사한테 가보니까 의사는 이 과정 자체를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애가 괜찮아. 지금 뭐냐 애가 나빠지긴 나빠지고 있는데만 아직 자폐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의사는 진단하면 자폐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 퇴행적 상황을 중시적인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건 명백한 자폐라고 진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죠. 자, 이렇게 진료 경험이 많은 메이저급 의사분들도 자폐가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호전되는 이런 아이들에서 오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진단적인 개념의 한계가 현상적인 진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컬한 진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런 오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의 아이의 히스토리컬한 경향을 보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퇴행적 패턴을 보였다면 그 아이는
자폐, 일시적 호전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되는 게 맞습니다. 일시적 호전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안심하는 방식의 진단명 선언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가 봤을 때 아, 찝찝하게 얘는 자폐적인 성향이 이렇게 있는데 의사가 보더니 그냥 발달지연이래. 그럼 부모는 확 자기가 의심하던 걸 버려버리고 의사가 발달지연이니까 그게 옳겠지 그러면서 안심을 해버리고 실질적 방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관찰한 결과가 굉장히 오히려 더 타당합니다. 부모님의 관찰의 결과를 존중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자신의 관찰에서 자신의 아이가 이상했던 측면이 있다면 그 이상한 측면 자체가 남아있느나 있었던 다른 팩트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발달지연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단순 언어지연이라 하더라도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발달 상황이 있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한테 아이가 찝찝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안심해서는 안 돼요. 원인을 찾고자 노력을 하시고 의사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발달지연이라는 병명은 사실 정확한 병명이 될 수가 없어요. 발달지연이라는 건 여기서 저기 써놨네요. 냉정히 말하면 의미 있는 진단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현상이에요. 얘는 좀 발달이 늦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머리가 우리가 무지무지 아파요. 머리가 무지무지 아파서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한테 병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해요. 점잖게 얘기합니다. 두통입니다. 이라고 얘기해요. 앞머리가 아프니까 전두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세요? 두통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바보스럽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현상체계에 대한 지적일 뿐이죠.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한문으로 풀면 두통인 거죠. 아이가 발달이 늦다를 갖다 한문으로 보면 발달 지연인 거예요. 그게 병명이 될 수가 없어요. 두통이면 원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생리 부조화로 인한 호르몬 이상으로 나타난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하는 긴장성 두통일 수도 있고요. 아주 심각하게는 암, 뇌종양에 의해서 격렬한 두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소화장애로 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두통의 원인은 정말 뽑으면 뽑아서 수십 가지일 거예요. 아이가 그 원인을 찾아서 지적을 했을 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통이기 때문에 진통제 하나 주는 방식의 진료를 갖다가 하는 의사를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원인을 갖다 진단해 줬을 때 그것이 좋은 진료가 되겠죠. 자, 아이가 발달지연이라는 병명을 받으신다면 언어지연이라는 진단을 받으시면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이의 위험성을 갖다 방치해버리는 굉장히 나태한 선택이에요. 자, 아이가 언어지연이 있다, 발달지연이 있다 나오면 병명이 나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까지가 실은 본질적인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오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아이가 발달지연이나 언어지연이라는 진단을 갖다 받게 되면 제가 봐서는 무수한 아이들이 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진단명에 숨듯이 안심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진단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또 오진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